자, 14번 질문. 의 부분인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느끼냐? 네가 왜 그렇게 느끼냐? 신체적으로 피곤하다고 느끼냐? 뭐 할 때 언제 그렇게 느끼냐면 당신이 데이트가 낫고, 그러니까 데이트 상대겠죠.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전화 안 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면 생각하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어. 근데 왜 몸이 아프냐라는 얘기죠. 이분법이네요. 그쵸? 다음날 전화를 안 하면 감정적으로 상하잖아. 그때 왜 너는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냐. 그쵸? 그럼 이거 딱 이분법이 잡혀야 돼.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가 나오네요. A가 1, 1이라고 써야죠. 그쵸? 1이 질문을 합니다. 감정이 나쁜데, 그쵸? 감정이 나쁜데 왜 몸이 아프냐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블랭크가 나오는 거죠. 100 이하라고 판명되어졌대요. indeed가 나왔어요. 이 글이 지금 but이 없이 끝나는 글이라면 indeed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indeed라는 것은 앞에 말을 풀어줄 때 쓰는 겁니다. 앞에 말을 구현해주고 상술해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상술이 구현이라고 합니다. in fact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이제 앞에 말을 숫자 같은 거로 풀어줄 때 주로 많이 씁니다. indeed는. 정말 그래요 라는 뜻이잖아. 그쵸? 정말 그래요. 연구진들이 뭐 어디에 있는 요거 오타입니다. 이거 읽을 때 울쿨라라고 읽어요? 아니면 UCLA라고 읽어요? UCLA라고 읽으면 반드시 더 붙어야 돼요. 됐죠? 관사에서. 관사에서 우리가 WHO 더 붙여 안 붙여? WHO라고 읽어? WHO라고 읽어? 그럼 더 붙여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거 오타예요. 자, UCLA가 발견했는데 에단스 AMB, 그쵸? 이분법으로 나오고 있죠? 에단스 AMB, 얘가 뭡니까? 같은 말이 보스 A and B야. 보스 A and B. 그럼 소매틱 페인, 자 얘는 소매틱 페인이 뭔지 몰라도 얘는 몸이겠죠? 그쵸? 항상 동어반복 회피예요. 얘가 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전화 안 한 거죠, 데이트 상대가. 그치? 항상 이분법의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소매틱은 몸의, 신체의 라는 뜻이니까 몸의 통증과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통증, 그치? 거절에 대한,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not for the next day가 되는 거야. 그쵸? 거절. 다 데이트 상대가 전화를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신체적 고통과 어떤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는 처리가 된다. 똑같은 뇌의 장소에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은 indeed가 나왔습니다. 블랭크가 나오고 indeed가 나오고 똑같은 뇌의 장소에서 처리가 된대요. 이 감정이 아픈 거하고 몸이 아픈 게 똑같은 뇌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하면 돼.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플 때 처리되는 어떤 뇌의 장소하고 몸이 아플 때 처리되는 뇌의 장소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졌지만, 그쵸? 그게 이제 몸을 아프게 한다. 뭐. 그럼 빈칸 문제 바로 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읽고. 자, 그 다음에 벗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죠.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사회적 스노우. 얘하고는 비교해라 그랬죠? 얘 옥박 지르다야, 욱박 지르다야. 욱이죠. 그럼 얘가 윽박 지르자요. 얘는 오비 맥주. 그쵸? 오빠는 오비 맥주만 마셔. 속물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노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막 뭐라 그러는 거니까 사회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상처를 느끼는 것은 아마도 생존 메커니즘이다. 생존 본능이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블랭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B번. 신체적으로 아픈 게 make for 야기하다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e for 야기하다. 뭐, allow for도 야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체적 고통을, 심리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는 주객의 혼재라고 합니다. 주객의 혼재. 주객이 혼재됐다. 즉, 인과관계가 전도됐다. 인과전도의 오류. 얘 때문에 얘가 발생된 게 아니라 거꾸로 쓴 거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틀렸고요. 자, C번. 그것은, 자, 이때 it은 강조구문이겠죠. 이때 강조구문. 그렇죠? 자, rather than 있으니까 강조하는 말은 뭐가 되겠어? 너의 뇌죠. 너의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뇌다. 뭐가? take the hardest. 자, 이걸 A라고 하면은, hardest가 가장 심한 거잖아. 그래서 A를 가장 심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A를 가장 심하게 받아들이다. 이 문제도 딴 데 가도 다 안 돼서 C를 썼어야 돼서 단어를 모른다 그래도. 그러니까 A를 가장 심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야? A로부터 큰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neglecting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그럼 neglecting가 무시하다니까. 그쵸? 다음날 데이트 신청이 안 오는 게 너무 무시한 거잖아. 그쵸? 그럼 왜 몸이 아픈 거야? 왜 몸이 아픈 거야? 당신의 심장이라기보다는 아니라 당신의 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뇌에서 감정이 아픈 거 처리하는 거하고 뇌하고 같은 게 같은 거니까 뇌 장소가.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는 거죠. 자, D번 볼까요? 뇌는 뭐 할 수 있어요? Alleviate, 완화시키고 달래고 그러는 거죠. 신체적 페인을. 그렇죠? 뇌가 신체적 페인을 느낀다고 했지 그거를 달래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같은.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해야 되니까 그 다음 편하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어디냐면 inner big 투부 정사. 이건 밑줄 봐야죠. inner big 투부 정사. 무슨 뜻일까? 투 부정사야. 투 전치사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 비드 대신에 attempt 써도 돼요. 같은 말이 effort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투 부정사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투 동명사 쓰면 안 됩니다. 문법 문제에서는. 인어비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독해할 때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런 세러브럴 DNA죠? DNA 싱크로니즘 싱크로나이즘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느끼는 거 몸에서 느끼는 그 아픈 부위가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뭐 더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fMRI를 이용했대요. functional MRI. 이거 MRI죠. magnetic resonance image.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fMRI 하면은 그거는 뇌 단층 촬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뇌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트랙한대요. 추적한대요. 학생들을 트랙했습니다. 그러니까 fMRI를 하고 그냥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되면 이렇게 쓰는 거야. fMRI를 하고 다음에 트랙을 했대요. 내용이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3인용 게임을 할 때 그거는 뭐냐면 디자인되었는데 익스클루 하도록 한 플레이어를 우리가 이거를 뭐 입실한다고 그러죠. 그치? 맞죠? 입실한다. 한 명을 그냥 그냥 왔다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학생이 무시당할 때, 그죠?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무시당하면은, 뇌의 두 영역이 더 활성화된대요. 자, 크리티컬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겠죠? 크리티컬은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상당한, 시그니피션트도 중요하다는 뜻이 있지만 상당하다는 뜻이 있죠. 상당한, 중요한. 얘는 중요한 뇌의 두 영역이겠죠. 그게 어떤 영역이야? 감,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하는 그런 중요한 뇌 부분과 또 투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감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내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피지컬하고 이모셔널이 그렇게 해서 뭐 5번이라고 아까 얘가 4번이거든요. 5번이라고 하고 뭐 피지컬하고 뭐 이모셔널 이런 것들이 뭐한데? 액티브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뭐 문제는 풀었으니까 몇 가지만 읽고요.